1967년경에 어떤 음악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움직임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있었던 움직임이고, 음악 교육학계에서 보다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음악 교과 과정이 고전주의 시대 음악하고 낭만주의 시대 음악, 조금 더 넓히면 바로크까지 해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음악에 국한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귀에 익숙한 예술음악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시대를 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음악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 스펙트럼의 끝은 대중적인 대중음악과 또 다른 한쪽 끝은 아방가르드 음악이었습니다. 현대인을 가르치는데 감각이, 청각이 19세기, 18세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논문에 상당히 전 자극을 받았었고요. 그렇다, 현대음악을 가르쳐야 되고 현대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 21엔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음악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면밀히 저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자매예술 분야에 대한 그런 경험들,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또 연극 아니면 또 뮤지컬 같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도 생성될 수도 있고요. 안티카우살 스테인드 에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의 성당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 현대적인 성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항상 그 이전의 작품이 저한테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 작품에서 제가 충분하게 실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어서 할 것인가. 저에 있어서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를 이미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항상 다릅니다.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빈 오선지를 놓고 매우 많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한 달, 두 달 정도를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모으는 데 시간을 걸리고요. 어떤 부분이 새로운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곡의 시작점을 찾았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어떤 구조라든지 혹은 뭐 음향이라든지 혹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계획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거의 저의 어떤 작업 방식의 어떤 첫 번째 시발점은 제가 생각한 어떤 부분들의 감성적인 측면들을 약간 이렇게 피아노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작은 모티브들, 어떤 음악적인 소재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면서 작품을 이제 구상하고 또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은 덜어내기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더 더하기를 해나가서 제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쌓아나갔다면 거기서 다 덜어내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선명해졌을 때 비로소 작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곡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일단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 부분까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 시간과 다이나믹과 그 다음에 내용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 재료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 소리 재료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주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양한 소리들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 소리들을 아주 면밀히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소리의 어떤 질적인 측면하고 현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단순히 악보 위에 어떤 음표라는 점으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제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귀로 캐치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고 간추려서 연주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재료를 마련합니다. 작곡가로서 볼 때 저는 그냥 새로 아무것도 없는 그 오선지가 떠오릅니다. 생각은 많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머리도 백지장이고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을 때 그런 하얀 오선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태? 저에게 있어서 침묵이란 이런 정도의 시간을 뜻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들이 계속해서 이끌어진다면 그것들의 하나의 침묵이 그 다음으로서 오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음향 혹은 하나의 어떤 멜로디들이 침묵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음악을 긴장감을 주고 혹은 이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식에서 예민함을 더하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에 이제 심파라고 하는 그런 그 음이 연주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음이 연주되는 어떤 그 동안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인식의 예민함들이 그 소리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침묵의 순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작품들을 써오고 또 앞으로도 써나가겠지만 항상 곡을 시작할 때는 음악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실마리를 잡기 이전 그때가 아마 제로 베이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침묵이란 또 하나의 음악적 재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침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소리가 없는 절대적으로 침묵 소리가 없는 부분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별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부제는 다다를 만나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목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악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부분이 국악기를 현대음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악기 자체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제가 쓰는 음악에 혼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 다음에 피아노 이렇게 구성된 오중주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을 먼저 정했는데 그게 유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한자어의 유리인데요. 앙상블 곡은 그 순간순간마다가 마치 콘체르토처럼 하나의 악기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악기가 굉장히 통일감을 이루는 어떤 음향이나 어떤 선율들로 구성되어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등장을 하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소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음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 인식할 때 어떤 그 예민함을 훨씬 더 부각시킨 어떤 그런 형태로서 결과가 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악기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음향을 가지고 픽스드 미디어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재료는 아마도 제주도의 민요와 노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세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어떤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떤 집단 창작 같은 그런 좀 재미난 그런 형태죠. 그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 색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제목은 지금 일단은 여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바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곡이 재료를 마련하고 그거를 조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쓸 곡에 대해서는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찰을 좀 더 면밀하게 함으로 해서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듬적인 구조를 발견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리듬까지도 끄집어내는 저로서는 발전된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을 구사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의 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이즈비랜드는 현대음악 작곡자들과 연주자들을 위한 단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음악을 우리 대중들한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혹은 각종 악기들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음역대 혹은 어떤 음들의 배치들의 새로움, 이것들을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은 뭐 흔한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로 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네, 현대 작곡가는 그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살아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가장 큰 단점이 작곡가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악보로만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기는 참 제한이 많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현대 작곡가들은 같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프로젝트 21엔드의 작곡가들은 더더군다나 이 리허설 과정과 또 연주 과정, 또 녹음 과정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냥 작곡에 머물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연주자도 역시 연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한 프로젝트 21엔드의 문화는요,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문화다. 이 프로젝트 21엔드에서 가장 크게 신선하게 느꼈던 것은 절대로 이 음악들이 작품 하나하나의 음악의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으며 한정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닫혀지지 않다는 겁니다. 끝은 열려있기 때문에 청중도 역시 이 열려진 구조 속에 열려진 이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문화 음악 의미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의미를 작곡자에게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한 그 지난 3년 동안 제가 경험한 프로젝트 21랜드의 이 참여자들은 열린 사고로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 문화에 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경험했고 또 기대해 봅니다. 음악의 완성은 아무래도 공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주회장에서 연주자와 또 작곡가 그리고 청중과의 교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반응과 또 어떠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고요. 이러한 현장에서의 그 음악은 또 하나의 문화를 경험하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허설 장면은 정말 신기한 또 하나의 연극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반을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연주자들의 동선이나 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의 아름다움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연극이 연출되는 거죠. 악기의 배치에서 시작해서 또 배치하는 그 시간, 얼마나 소모되는 시간이 몇 분인가,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리허설은 또 하나의 또 음악이 아닌가,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비올라하고 첼로하고 리듬이 같아요. 마치 소녀로서 원래
솔레라라레솔 이게 돼. 그러니까 템포를 좀 바꾸셔야 돼. 조금 아까 전에 달렸는데 이게 남아서 아, 조금 지금 좋아하시면 아 그래요? 네, 좋아하시면 되니까 네. 어쨌든 선이 같은데 맞아요. 네. 두 분도 템포는 틀려야 됩니다. 네. 여기는 한 요 정도부터 몰드 악셀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아까 템포대로 요것만 좀 짧게 해주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작곡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곡을 만들게 되셨고 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끊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페달을 완전히 지금 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현대음악에서 중요한 게 사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건반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내욕적인 소리들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소리니까 네. 따가다가하고 겹칠 때 그거 따가다가 이렇게 네. 이어서 나오십니다. 약간 리듬이 지금 뒤로 붙거든요. 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좋아요. 하나, 네, 좀 둘,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따가다가 전반적으로 이거 그냥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건 괜찮아요. 47은 괜찮아. 아, 그럼 고칠 수는 있어요. 클라리넷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상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저도 굉장히 클라리넷과 많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클라리넷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몰랐던 걸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더 클라리넷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네 개로 메트리컬하기 때문에 그냥 박자대로 빰빰빰빰 이렇게 정확히 맞아주셔야 돼요.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거가 굉장히 뚜렷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오히려 좀 쉬웠어요. 17세기, 18세기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그런 곡들은 실은 작곡자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악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악보도 많이 변형된 형태이고 그러니까 참고를 할 것들은 있지만 실은 작곡자가 정말로 원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배경도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배워나가고 그때 당시에 악기를 어떤 스타일로 연주를 했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단체에서 다루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가 옆에 계시거든요. 리허설을 할 때. 그리고 저희의 상황에 맞춰서 곡도 그때그때 변해요.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음악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모르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쉼표나 어떤 뭐 32분 음표 음정 하나도 다 굉장히 고심을 해서 쓰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이 원하는 그 소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해요. 할 곡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곡이었어요. 근데 같이 연주하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곡자 선생님께서도 좀 흡족해 하셔서 연주 때 정말 실력 발휘를 잘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곡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어떤 필로 이제 이 곡을 잘 연출해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선생님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저는 되게 편하고 또 작곡가 선생님 곡을 연주를 직접 하시는데 또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리더해 주시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작곡가도 자기 곡이 연주되기 전까지 또 그 순간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주자보다 더 떨리고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안 먹기도 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과 약간의 그 설레임, 또 기대감, 또 하편 굉장히 또 예민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작곡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연주자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어쩔 때는 작곡가가 한 발 양보해서 나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연주자들이 또 양보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하나의 공동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100대 나오죠. 저희가 프로젝트 21랜드를 하는 것도 또 제가 지금 작곡가로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열린 사고고 그다음에 열린 생각이고 열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수용자만 있다 할지라도 실험적인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현대음악을 어떤 기회에 의해서 접하게 된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그런 관용적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